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의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입니다. 아, 네. 아디아베틱 프로세스.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뭐죠, 여러분? 아디아베틱이 무슨 의미죠? 아디아베틱이 뭐죠? 뭐지? 뭐지? 아디아베틱 뭐야? 어? 아디아베틱 뭐야? 아디아베틱이? 와, 심각한데? 단방염? 어? 단방염? 아, 이 친구들 심각한데? 아디아베틱이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시스템과 서라운딩이 있을 때 이 사이에 출입하는 Q가 제로다. 이게 아디아베틱이죠. 예, 아디아베틱. 단열, 그죠? 그죠?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을 할 때 그 아디아베틱이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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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를 통해서 단열 팽창이나 단열 압축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지금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일단 Q가 제로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소스토머 프로세스랑 에디아베틱 프로세스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소스토머 프로세스는 뭐죠? 템퍼러처 0이야? 안 되지 그러면. 템퍼러처가 컨스턴트예요. 그죠? 그죠? 그게 아이소스토머 프로세스예요. 그죠?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는 출입하는 Q가 제로다. 이게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예요. 이거 두 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 왜 중요하지 이거 두 개가? 엔진, 그치, 그치. 엔진이 중요해요. 그죠? 카론 사이클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이거 두 개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제일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현상적으로. 템퍼러처가 컨스턴트다. 템퍼러처가 컨스턴트다, 현상.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템퍼러처는 컨스턴트죠. 그죠? 그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템퍼러처는 컨스턴트예요. 가역 반응을 할 때, 그, 서라운드와 시스템의 템퍼러처는 대부분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템퍼러처 컨스턴트인 아이소토머 프로세스도 잘 나타나는 반응이고,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는 Q가 0라는 반응. Q가 0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에 주변으로 스티로폼 붙이면 돼요. 그죠? 그죠? 단열만 하면 돼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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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heat isolation만 잘 시키면 이 아디아베틱한 시스템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 얘랑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을 때 굉장히 쉽게 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디아베틱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뒤에 가서 엔트로피컬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뒤에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트로피를 들어가기 이전에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부터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서 엔트로피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아디아베틱을 퍼펙트 게스에서만 공부할 겁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죠? 퍼펙트 게스에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열역학들을 공부하겠죠. 고체 열역학도 더 디벨롭 돼서 할 거고, 그리고 공정에 관련한 공업 열역학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역학 프로세스들을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 그 앞서서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상태에서의 시스템들은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엔탈피의 개념과 엔트로피의 개념, 그리고 그것들을 아우르는 뭐 헬몰트 에너지라든지 깁스프레 에너지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명징적으로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디아베틱이요. 자,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먼저 생각해 보죠.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U가 있다. 내부 에너지 U. 내부 에너지 U가 있어요. 그러면 U, 이 U는 저희가 언제나 뭐의 함수라고 했죠? 뭐 에너지의 변수 몇 개? 변수 두 개. 변수 세 개. 그죠? 아, 독립변수 두 개. 독립변수 두 개죠. 두 개? 두 개? 뭐뭐죠? 어? 프레셔. 온도. 볼륨. 그죠? 그죠? 요 세 개인데 요 세 개가 사실 독립변수가 아니죠. 그죠? 연결이 돼 있어요. 퓨어 섭스탠스에서 우리가 흔히 독립변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두 개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V랑 T를 꺼내 봤었어요. 그죠? 그죠? 이거부터 나오는 거 맞나? 맞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V랑 T에 대한 어떤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V랑 T에 대해서. 그러면 이쪽이 T고 이쪽이 V라고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어떤 이니셜 포인트고 여기가 어떤 파이널 포인트라고 쳐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VI, TI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V, 파이널, T, 파이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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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는 사실은 아이디어 게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U에 대한 함수는 사실 U는 T의 독립이죠. 그죠? 그죠? U는 그냥 T에 대한 함수예요. 그죠?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볼륨이랑 템퍼러처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요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V랑 T의 플러스를 그냥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 뭐냐 이상기체의 이퀘이션이 뭐죠? 이상기체 이퀘이션? PV는 RT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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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에 따라서 몰랄의 양을 생각해봤을 때 PV는 RT요. 그죠? 그죠? 그러면 V랑 T는 무슨 관계 있죠? V랑 T는 비례하는 관계 있죠? 그죠? V랑 T는 비례하는 관계 있어요. 언제? At constant P에서 얘가 constant예요. 그죠? 그죠? VT는 constant예요. At constant pressure에서. 그죠? 그죠? 그러면 이 equation 요걸로만 따르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이렇게 따르면 V랑 T의 비율이 컨스턴트니까 아마도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요게 언제? 이상기체에서 뭐가 일정할 때? 프레셔가 일정할 때. 그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퀘이션을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거는 언제다? 프레셔가 지금 어떻게 된다? 그렇죠. 프레셔가 지금 변하고 있다. 프레셔가 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요 그래프가 딱, 사실은 요 그래프가 아디아베틱 시스템에서의 그래프요. 요게 아디아베틱 시스템에서의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디아베틱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를 DU라고 쓴다면, 그죠? DU라고 쓴다면, 흔히 이상기체에서 DU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상기체에서 DU는 뭐죠? 자, DU가 뭐죠?
이미 니트죠. 그죠? 그죠? 이거 아닌가, 이거? 이거 언제 나왔죠? 볼륨 일정할 때. 이거, 이거.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볼륨 일정할 때, 그죠? 볼륨 일정할 때, W는 없으니까, Q만 있고, 그게 내부 에너지야. 그죠? 근데, Q는 뭐냐? Q는 Heat Capacity를 이용해서 CVDT라고 쓸 수 있어. 어? 실험적으로. 그죠? 그래서, 델타 U 값은, 델타 U 값은 CVDT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상 기체에서는 볼륨이 일정하든 말든, 볼륨이 변하든,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그게 내부 에너지랑 관계가 없다. 그죠? 내부 에너지랑 관계가 없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그냥 CVDT예요. 그죠? 볼륨이 변하든 말든, 그지? 그죠? 볼륨이 변하든 말든 이상 기체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CVDT예요. 이거 쓸 수 있나요? 그죠? 그죠? CVDT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DU는 CVDT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에디아베틱한 시스템을 생각해 봅시다. 에디아베틱한 시스템이다. 그러면 무슨 의미야? 시스템으로 히트 출입이 없다. 그죠? 그럼 에디아베틱한 시스템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있을까 없을까? 에디아베틱한 시스템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있을 수가?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그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에디아베틱한 시스템에서도 내부 에너지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게 뭔데? 이게 Q 플러스 W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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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Q가 0가 되면 Q가 0가 되면 어떻게 돼? W가 남지. 그죠? W는 있을 수 있지. 어? 그죠? 1은 할 수 있지. 1은 1이 뭔데? 1이 프레셔가 닿으면, 그러니까 external pressure가 있을 때 그 프레셔에 대항해서 볼륨이 팽창하는 걸 그걸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리버서블 시스템을 생각해 볼게요. 아? 리버서블 시스템을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뭐죠? 얘? 얘 아닌가요, 이거? 이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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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러면 여기서 델타 U라는 값이 마이너스 PDV니까 마이너스 PDV가 CVDT라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지금 제가 굉장히 말을 늦게 하고 있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오늘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 PDV가 CVDT가 되겠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기체면은 무조건 이 이퀘이션을 따라야 돼. 그죠? 이상기체니까. 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끄집어와서 가져왔던 간에 이상기체는 이 이퀘이션을 따른다니까? 그죠? 그죠? 이상기체는 이 이퀘이션을 따라야 돼. 이상기체는 이 이퀘이션을 따라야 되는데 아디아베틱 시스템 Q가 없어. 그렇다 아디아베틱 시스템이 일을 안 해? 이상기체는 일을 안 해? 이상기체는 왜 일을 안 해? 일을 할 수 있지. 이상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 그랬죠. 언제 원기 없다 그랬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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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Q는 없는데 웍은 한단 말이야. 그죠? 웍은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겠지. 웍에 따라서. 얘가 웍을 한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사실. 굳이 얘가 웍을 할 필요는 없지. 그지? 웍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굳이. 근데 웍을 한다면 뭘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아디아베틱하게 시스템을 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이소서멀 시스템이면 어떻게 되죠? 웍을 하면? 내가 여기서 웍이라는 게 결국에는 얘가 프레셔를 줘서 익스펜전 한다는 뜻이죠.
expansion 하던 compression 하든지, expansion 하면 마이너스 work이 생길 거고, compression 하면 플러스 work이 생길 거예요. 그죠? 나에 대해서 일을 받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얘가 expansion에서, expansion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work이 생겼어. 뭐 이렇게 expansion을 모든 dimension에서 하면 헷갈리니까. 한쪽 dimension만 생각합시다. 요런 실렌지가 있어요. 요런 실렌지가 있는데, 원래 요만했던 애가 요렇게 늘어났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프레셔가 걸렸다 하면 이거만큼 미소한 일을 했겠죠. 그죠? 이걸 접근한 만큼 일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얘가 이걸 접근한 만큼 일을 했으면 얘가 이게 웍이잖아. 그죠? 이게 웍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이소더멀 하다면 어떻게 되죠? 아이소더멀 하면 다음에 아이소더멀 하다면 템퍼러처가 컨스턴트죠. 템퍼러처가 컨스턴트면 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얘가 안 바뀌어요. 그죠? DU는 DT인데 DT가 제로잖아요. DT가 제로니까 DU는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럼 얘가 안 바뀌어. 얘는 분명히 워크 생겼네? 그럼 어떻게 돼? Q가 얘랑 같은 Q만큼 생기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늘어난 만큼 얘가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바깥에서 Q가 들어와서 바깥의 템퍼러처가 이 바깥의 힛이 얘의 템퍼러처를 올려줄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템퍼러처가 떨어지려 하는 템퍼러처를 막아주는 거죠. 그죠? 이게 아이소더멀한 시스템이라면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익스펜전을 했어. 어? 얘는 익스펜전을 했단 말이야. 이게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몰라요, 지금. 그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 왜? 왜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왜 익스펜전을 왜 해?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일을 한다면, 만약에 얘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볼륨이 늘어난다면, 만약에 이 볼륨이 이니셜에서 이렇게 파이널로 늘어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에요. 그죠? 그죠?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볼륨이 늘어난다면 그만큼의 웍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 Q가 제로다. 어? 그럼 이 웍이 다이렉트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죠? 근데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랑 얘는 같다. 가 되겠죠? 그죠? 됐나요? 됐나요? 됐나? 네. 그럼 CV 값과 CP 값이 다르냐고? 아, 당연히 다르죠. 예. 예, 네, 당연히 다릅니다. 네. CV 값과 CP 값은 고정된 값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 값이요. 그 값이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죠? CV가 뭐죠? CV 값이 뭔데? CV 뭐죠, 여러분? 괜찮아요. 나 편집해서 날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뽀록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CV 값이 뭐죠? 무슨 날인데? 이상기체. 이상기체 무슨 날인데? 그죠? 이번에 항아리에요. 그죠? 언제? 모노아토믹한 상황에서, 싱글아톰 상황에서, 2분의 3. 그죠? 리니어 폴리아톰이라면 얘가 2분의 5. 그죠? 논리니어 폴리아톰이라고 하면 2분의 6이라고 했어요. 그죠? 2분의 6알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한 모드의 연료용량이 몇이라고 했죠? 어떤 우리의 디그레이 프리덤이 있으면 움직임의 한 모드에 걸리는 연료량, 그게 몇이라고 했죠? 근데 계산했잖아. 그죠? 그게 2분의 1R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디그레이 프리덤이 많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벡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구획화하는 그 방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더 많이 축적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죠?
요거요. 요거 CV는. CP는 뭐요? CP 얘보다 크지? 어? 그지? 여기다가 R을 더하면 되죠. 이게 CP죠. 어? 여기 CP 값이랑 CV 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뭐 바뀌지 않아요. 고정된 값이에요. 그죠? 여기, 여태까지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CV가 뭐고 CP가 뭔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제 이용해서 시스템 적용을 하겠다. 어? 에요. 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잘 이용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증명했던 과정들에서 나온 결과들을 잘 이용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죠. 그러면 자 CV DT는 마이너스 P D V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상적이죠? 지금 아주 정상적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적분해볼까요? 적분해봅시다. 얘는 TI부터 T 파이널까지 얘도 VI부터 V 파이널까지 라고 생각하고 적분을 할게요. 알겠죠? 적분을 할게요. 그죠? 적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이렇게 적분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이거 식을 조금 변수 분리를 해봅시다. 자, P는 뭐죠? P? 이상기체에서 P는 뭐죠? 그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예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CVDT는 마이너스 RTVDV죠? 그죠? 그죠? 그러면 T만 옮기면 이런 이퀘이션이 생기네요. 그죠? 그죠? 이제 우리가 적분하기 쉬운 꼴이 됐습니다. 그죠? 이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죠? 그죠? 얘네 적분해 볼게요. 여기 적분해 볼게요. CV는 뭐 미소공간에서 컨스턴트로 생각하고 꺼낼게요. CV는 컨스턴트 맞죠? CV는 컨스턴트 맞아요. 컨스턴트잖아. 그죠? 그죠? 컨스턴트가 아니죠, 사실. 컨스턴트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구간에서는 컨스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죠? 특히 아이디어 가스에서는 이거 컨스턴트 맞죠? 컨스턴트 맞는데 뭐 때문에 컨스턴트가 아니죠? 응. 어떨 때 컨스턴트가 아니지, 이거? 지금 우리는 아이디어 가스고 순수한 물질 퓨어 서브스턴스를 가정하고 있어요. 컨스턴트가 아닐 때가 언제지? 온도는 텀이 없는 걸? 여기 모드가 추가될 때예요. 모드가 추가될 때 우리 이거 계산할 때 무슨 모드를 빼고 계산했죠? 지금 바이브레이션을 빼고 계산했어요. 그죠? 만약에 템퍼처가 올라가서 뭐 템퍼처 관련이 있지. 템퍼처가 올라가서 혹은 내부 에너지가 올라가서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여기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올라가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컨스턴트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죠? 내부 에너지가 너무 낮아서 너무 낮아서 로테이션 모드가 빠진다 하면 이건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구간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건 컨스턴트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것도 컨스턴트, 얘도 컨스턴트, 컨스턴트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계산해 볼까? 그러면 얘를 넘길게요. R을 넘길게요. 그러면 CV per R에다가 뭐라고 쓰지? ln T final TI equal ln VI V final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여기 쓸 수 있나요? 여기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죠. 그죠? 자, 요 부분 이게 몇이야? 이게 2분의 3. 그죠? 언제? 입자를 리지드한 스피어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입자가 리지드한 스피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건 2분의 3이야. 그죠? 입자가 다른 리니어 스트럭처나 논리니어 스트럭처로 바뀌었을 때 얘는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얘는 어떠한 상수로서 가정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스몰 C로 나타내 볼게요. 책에 스몰 C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스몰 C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가져올게요.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ln t final ti 에 c승은 그죠? 얘는 ln vi v final 이 된다. 그죠? 그러면 로그로그 지워주면 t final c승 ti c승이 vi v final이 된다. 그죠? 그죠? 요런 관계가 주어진다.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에서. 그죠?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잘 써주면, 잘 써주면, 우리가 어떤, 이퀘이션에서, 뭐 이 그래프를 생각해보죠.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 이제 V를 바꿨을 때 T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물음이잖아요. 지금. V를 바꿨을 때 T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물음이잖아요. 그러면, T-final을 우리가 구하는 식이라고 생각해보고, 이퀘이션을 조금만 수정해보면, T-final C는 C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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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C만큼 이게 C만큼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T-final을 어떻게 쓰죠? T-final은 T-i의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죠? 루트 cc인 거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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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거 전체에다, 요거 전체에다가 1 of c 곱한 거고, 이거 전체에다 1 of c 곱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t-final은 우리가 temperature initial과 볼륨의 initial을 알고 있고, 이미. 그죠? 그죠? 거기에 볼륨이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temperature가 바뀔 거야 라는 거죠. 그죠? 그죠? 템퍼러처 바뀌어. 이거를 일반식으로 쓰면, 일반식으로 쓰면 사실 이렇게 쓰면 돼요. 얘를 보면 그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V, T, C는 constant다. 라는 의미죠. 그죠? 그죠? V 곱하기 T에다가 C승은 constant다. 에요. 그죠? 언제? 언제? 언제가 중요하지? 어? 뭐라고? 아디아베틱이 뭐지? 근데? 그죠? 예? Q가 0일 때. 이게 아디아베틱 시스템에서의 V와 T의 관계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관계식 많이 봤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지? 이상기체 방정식이잖아. 언제? 에? P가 컨스턴트일 때. 이게 무슨 법칙이야? 보일 아니면 샤를이지. 그죠? 이게 샤를 법칙 아닌가? 이게 샤를 법칙이에요, 이거. 이게 이상기체에서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아디아베틱에서의 방정식이고. 그죠? 그죠? 뭐, 똑같지? 이거 다, 둘 다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둘 다 이상기체 방정식인데, 이상기체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써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충분히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 얘 곱하기 얘 하면 컨스턴트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C가, 우리 C가 뭐였죠? C가 모나토믹한 애들은 이거였고, 그죠? 그죠? 리니어한 애들은 이거였고, 그죠? 논리니어한 애들은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모나토믹한 애들은 얘가 좀 작죠? 그죠? C는 어쨌든 1보단 커요. 그죠? 1보단 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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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언제나 1보단 커요. 1보단 큰데 모나토믹한 애들은 C가 상대적으로 작고 논리니어할수록 C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C값이 상대적으로 커진단 말이야. 그럼 볼륨이 바뀔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볼륨이 바뀔 때? 템퍼러처 변화가 어떻게 되지? 볼륨이 익스펜전해. 볼륨이 커져. 볼륨이 커지면 만약에 여기가 1이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돼? 볼륨이 커지는 만큼 템퍼러처가 작아져야 돼. 그죠? 그죠? 얘가 1보다 더 커. 그럼 볼륨이 커진 것보다 템퍼러처가 작아지는 게 어떻게 해야 돼? 적어져야 돼요. 그죠? 그죠? 1보다 얘가 많이 커. 1보다 많이 커. 그러면 어떻게 돼? 볼륨이 익스펜전 할 때 템퍼러처 변화가 적어지죠. 그죠? 그죠? 그 말은 무슨 의미죠? 그 말은 모나토믹 할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 그래프는 이거예요. 이거야. 그죠? 그죠? 볼륨이 익스펜전 해. 볼륨이 익스펜전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템퍼러처가 떨어진다. 그죠? 볼륨이 높아지면 템퍼러처는 떨어진다. 언제? Q의 소모가 없을 때. 그죠? Q의 변화가, Q가 없을 때. 그죠? Q가 변화가 있냐? Q가 없을 때.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일이에요. 왜? 내 개가 있는데 내 시스템이 있고 내부 에너지가 있어. 근데 내가 일을 해버렸네. 그죠?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죠? 내가 워크를 했으니까. 그죠?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알겠지.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가 줄었으니까. 내부 에너지 근데 뭐의 함수야? 내부 에너지는 뭐의 함수죠? 온도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죠? 나의 에너지라는 거,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대한 함수인데 내가 웍을 해버렸네? 내부 에너지 써버렸네? 아이소터멀하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외부에서부터 다시 가져오겠지 내가.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 내부 에너지가 제로로, 내부 에너지를 제 컨스턴트 제로로, 델타 U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주변에다가 단열 기기를 다 붙여놨어. 옛날 같으면 수조를 싹 깔아놨다는 거고, 요즘 같으면 스티로폼을 딱 막아놨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히스로 아이솔레이션을 다 시켰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일을 했는데 들어올 열량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죠?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야? 내부 에너지는 템퍼러처에 대한 함수니까.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거. 그죠? 이걸 뭐라 하죠? 이걸 에디아베틱 익스펜전에 의한 쿨링이라고 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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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죠? 갑작스럽게 급격한 부팽창이 일어났을 때 온도가 떨어진다. 그죠? 온도를 떨어뜨리고 싶을 때 그런 짓을 하죠. 갑작스럽게 부팽창을 만들면 거기서 온도가 떨어진다. 그럼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게 왜 일어나냐? 도대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 이유는 Q가 완전히 단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Q가 되게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받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으면 어떨 때? 갑작스러운 익스펜전이 있다거나, 그죠? 볼륨 익스펜전이 갑자기 생겼는데 내가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당연히 템퍼러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템퍼레처가 떨어지는 양이 얼마 되냐? 내가 워크를 했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떨어지는 양은 어때요? 볼륨이 일정하게 이만큼 움직였어. 그럼 내부 에너지는 딱 요만큼의 원만큼 떨어져야겠죠. 그죠? 떨어져야 되는데 이 떨어지는 양이 어디에 관계가 있다? 얘에 관계가 있다. 혹은 얘에 관계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템퍼러처가 이때만이 떨어진다? 이때만이 떨어진다? 이때. 왜? 얘가 열용량이 낮으니까. 근데 얘가 열용량이 낮은 이유가 뭐야? 그죠? 그죠? 저장할 수 있는 모드가 몇 개 없었어요. 여러분, 템퍼러처가 뭐예요? 템퍼러처? 에? 그죠?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템퍼러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맞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벨로시티 이게 RMS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루트맨 스퀘어 스피드잖아요, 이게. 그죠? 템퍼러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루트를 씌웠으니까 이거를 제곱하면, 얘가 제곱이래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템퍼러처는, 벨로시티 스퀘어의 비례. 그죠? 템퍼러처는 정확하게 에너지량이에요. 이거는 진짜 에너지를 의미하기 위해 태어난 애거든요? 그죠? 벨로시티 스퀘어. 에 비례요. 요 스퀘어가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요거 뭐지? CV를 설명할 때, CV를 설명할 때 우리가 모드를 설명할 때, 그죠? 뭐라고 했죠? 모션을 하는데, 그죠? 우리가 로테이션도 할 수 있고, 그죠? 바이브레이션도 할 수 있고, 얘네가 트랜슬레이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때 얘네가 다 똑같이 나눠 가질 거야. 똑같이 나눠 가져 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 어떤 변수의 스퀘어로 나타나 있는 텀들 같은 경우에 대칭적으로 반응을 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그 변수의 스퀘어로 나타나는 에너지 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모두 다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같은 그 수준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 스퀘어가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제곱이잖아. 그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 2분의 1 mv제곱으로서 운동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로테이션 같은 경우 어떻게 나타나지?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i 오메가 스퀘어로 나타나요. 오메가가 각속도. 앵글러 벨로시티. 앵글러 벨로시티의 스퀘어로 나타나요. 이 스퀘어가 있는 그 속도의 스퀘어, 각속도의 스퀘어.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텀이 나타나려고 하면, 나타날 때는 얘가 탄성체로서 연속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게 바이브레이션 텀이 나타날 때야. 그 전까지는 스캐터드 된 에너지라서 탄성체로서 연속체로 우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얘가 거시적 관점에서 탄성체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는 탄성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뭐로 쓰죠? 2분의 kx제곱으로 써. 그죠? 탄성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영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를 2분의 kx제곱으로 쓰고 걔가 운동 에너지를 완전 변하면 2분의 mv제곱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v제곱으로 나타나. 그때 우리가 얘를 다른 모드다, 독립적 모드다라고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V제곱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근데 이게 템퍼러처가 이 V제곱을 나타내는 그 변수거든. 그리고 얘가 몇 개가 나타나냐. 독립항에서 얘가 몇 개가 나타나냐. 이게 모드예요, 사실. 그래서 템퍼러처를 우리가 이 템퍼러처라는 거에다가 이 모드의 개수를 더한 거. 모드의 개수를 곱한 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에너지 양이야. 그게 에너지 양이요. 그래서 당연히 모드가 많은 넌리니어한 아이들이 있을 때
템퍼러처 변화가 더 적다 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여태까지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요게 템퍼러처 볼륨 곡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게 에디아베틱에서 템퍼러처와 볼륨의 곡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가봐야죠. 그죠? 그죠? 우리는 또 해봐야 되니까. 요렇게 썼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렇게 썼잖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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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좀만 바꿔볼 수 있겠죠. 요걸 좀만 바꿔보면 뭐 이렇게는 쓸 수 있나? 이렇게? 이게 쓸 수 있죠? 그죠? 그죠? 이거 그냥 루스에 한 거죠? 그죠? 저거 C 원 오브 C로 여기 원 오브 C를 한 거죠? 컨스턴트 원 오브 C 해봤자 컨스턴트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템퍼러처가 있네? 템퍼러처 템퍼러처는 뭐죠? 템퍼러처는 뭐죠? 퍼펙트 게스트에서 P, V 알죠? 그죠? 그죠? PVR. 그죠? 그러면, 이거 그냥 곱하면, P, V, 이거는가요? 그죠? 이게, 컨스턴트 곱하기 R. 컨스턴트죠. 이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나요? 되나요? 되나요? 그냥 살짝 바꾼 거죠. 그죠? 뭐 없죠. 그죠? 왜 지금 이걸 왜 하냐면 제일 처음에 이상기체 방정식 할 때랑 똑같은 짓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일 처음에 이상기체 방정식 할 때 우리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기체를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퀘이션들처럼 Q가 제로일 때는 그럼 도대체 이퀘이션이 어떻게 바뀌냐를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별거 없죠. 그래서 똑같은 이퀘이션을 똑같이 쓴 이유는 템퍼러처와 볼륨의 관계는 아까처럼 보여줬는데 프레셔랑 볼륨의 관계는 그럼 어떻지? Q가 제로에서 를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훨씬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템퍼러처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기서 1 over C plus 1이 있었어요. 요거, 요거. 요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요거, 요거. 요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C plus 1? C죠? 그죠? 그죠?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C V R plus 1 C V R이죠? 그죠? 그죠? 얘기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이거? R에 C V plus R CV, R.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거 지워지죠? 그죠? 그죠? 이거 뭐야, 그러면? 결국에. 응? 이게 뭐죠, 이게? 결국에? CV분의 CP. 그죠? CV 플러스 R이 아까 CP라고 했잖아. 그죠? 계속 CV 플러스 R이 CP라고 했으니까 이 CP에요. CP 퍼 CV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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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간말하고 씁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벗어나면 다르게 써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어? 웬만하면은 다 책들이 좀 그걸 안 통해 다르더라고. 그래갖고 다르게 써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우리가 뒤에 보면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여러분들 쓰는 상징 기호? 심볼이 좀 다른 데랑 다를 수 있어요. 계속.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심볼은 심볼 아닙니까? 그죠? 심볼이 좀 달라졌다고 헷갈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거 뭐냐면, PV의 관계식은 PV,
감마가 컨스턴트 난 거예요. 언제? Q가 0일 때. 알죠? 알죠? 우리가 temperature와 볼륨에 대한 관계, pressure랑 볼륨에 대한 관계를 이제 알아냈네요. 그죠? 알았죠? 앞서서 우리가 CV, 그, 연용량을 볼륨메트릭 캐패시티랑, 볼륨메트릭 캐패시티랑, 프레셔에 관한 히트 캐패시티를 괜히 구한 게 아니에요. 다 뒤에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런 값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구구단을 괜히 외운 게 아니잖아요? 구구단을 외워서 새로운 계산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구구단을 외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똑같죠? 그죠? 그죠? 우리가 CVCP를 공부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걸 안 지우고 남겨뒀지. 이게 아디아베틱일 때. 그죠? 이게 아디아베틱일 때. 이게 Q가 0일 때. 그죠? 만약에 이 이건 뭐라고? 이거? 이거? 샤를 법칙. 프레셔가 컨스턴트일 때. 그죠? 프레셔가 컨스턴트일 때. 그죠? 그죠? 그러면 PV에 대해서도 그려봐야겠죠? PV에 대해서. PV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오케이? PV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PV 그래프를 그립시다. PV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PV 그래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거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여기가 temperature가 constant예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죠? 여기서 감마를 또 생각해 볼게요. 어? pressure가 변할 때 감마가 어떻게 pressure가 변할 때 볼륨이 어떻게 변하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pressure가 변할 때 pressure가 큰 폭으로 변할 때 볼륨이 어떻게 변하냐. 어? 지금 감마가 CPCV요. 이거 사실 이거 CPCV인데 사실 아까도 썼잖아. 아까 이거 뭐라 썼어?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당연히 얘는 1보다 크죠. 지금. 그죠? 우리가 C가 1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C가 무조건 1보다 크니까, 얘 C보다 2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작지. 근데 거기다 1을 더하니까 얘는 1에서 2 사이일 거야. 어떤 1에서 2 사이의 값일 거야. 그죠? 그럼 얘 1보다 무조건 커요. 그죠? 얘보다 무조건 크다는 건 이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각해보면, 원래 이 그래프, 이 빨간색 그래프는 PV가 컨스턴트야. 그죠? 언제? 어? PV가 컨스턴트야. 언제? 보일러 법칙이야, 얘. PV가 컨스턴트야. 언제? 그치. 템퍼처가 컨스턴트일 때. 그죠? 그죠? 델타 T가 없을 때. 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을 때. 그죠? PV는 컨스턴트야. 이게 이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슬라이틀리 바뀐 거예요, 지금. 아디아베틱 시스템을 말할 때. 슬라이트 바뀌었어. 어떻게? 이때는 P가 변하면 P가 2 변하면 V는 2분의 1을 줄어야 돼. 그죠? 이때는 어떻게 돼? P가 2 변하면 V는 얼마큼 줄어야 돼? 조금 덜 줄어야지. 그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1보다 큰 숫자로 멀티플라이 돼 있으니까. 그죠? 얘는 좀 덜 줄 수 있어요. 덜 줄어야 돼. 그죠? 얘는 덜 줄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얘가 덜 줄면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나? 어? 어떻게 되지? 이 그래프에서? 얘가 덜 줄면, 얘가 움직이는 거는 고정이라 치면 얘가 덜 줄어. 혹은 얘가 움직이는 고정이라 치면 얘가 더 많이 움직이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1대1이었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이 그래프는 더 가파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죠? 이게 PV 감마가 컨스턴트일 때. 그죠? 그죠? 근데 이 감마 값은 달라. 상황에 따라 다르죠? 감마 값이라는 게. 어? 그죠? 감마 값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저희가 PV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건 결국에 아까도 말했지만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프레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변하고 있다. 그죠? 프레셔도 변하고 볼륨도 변하고. 어? 그래서 웍이 생기고 있어요. 이 그래프 어때요? 프레셔 변 웍이 생기고 있는 그래프죠. 이거. 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얘랑 깜장색 에디아베틱 프로세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내가 여기다가 TV를 써서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프레셔가 컨스턴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프레셔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프레셔가 꽤 크게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어? 지금 얘는 T 컨스턴트, 얘는 P 컨스턴트일 때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착 이렇게 자른 거야. 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P 디렉션이라고 하면 PTV 디렉션 이렇게 있으면 이 빨간색은 진짜 이렇게 자른 거야, 이렇게. 어. 무슨 말이네? 이렇게 있으면 빨간색은 그냥 요 디렉션에서 탁 자른 거야. 프레셔가 컨스턴트잖아. 그러니까 이 프레셔 축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탁 자른 거라고. 요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면. 근데 까만색은 완전 달라. 까만색은 프레셔가 변하잖아, 지금. 그죠? 까만색 완전 달라. 이건 뭐야? Q가 0이라는 위치에서의 3차원 그래프를 이쪽 축으로 뭘 한 거야? 정상시킨 거야. 아, 그림자요? 그림자? 이건 3차원 그래프의 그림자요. 이건 진짜 자른 거고. 슬라이스에 자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빨간색은 여기서 이쪽 축이 이 V 어디 갔어? 이쪽 축이 템퍼러처일 때 탁 그 위치를 슬라이스해서 자르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인체이신 비전 가봤습니까? 거기 사람을 슬라이스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 이 슬라이스에서 딱 잘라서 딱 보여주는 거고 까만색은 뭐라고? 까만색은 여기 3차원적인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밑바닥으로 그냥 그림자지게 정사형을 딱 한 거죠. 그죠? 그죠? 완벽하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때 그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감마도 모노토닉하거나 리니어하거나 넌리니어할 때 다 값이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마가 당연히 이거보단 처질 텐데 이거보다 이렇게 처질 수도 있고 이렇게 처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과연 이때가 모노아토믹하냐? 이때가 모노아토믹하냐? 이 질문이죠. 이때야? 요때? 요때가 모노아토믹할 때. 요때가 리니어할 때. 요때 넌리니어할 때. 이건 확실하죠. 이게 리니어할 때죠. 그죠? 가운데 있는 확실해. 이건 리니어할 때야.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 돼. 이게 모노토믹하래? 이게 모노토믹해. 위에 게? 모노토믹해. 그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계산해볼까요? 계산? 저 이게 많이 변하려면, 이 값이 커야 돼요. 그죠? 그죠? 많이 변하면 이 값이 커야 돼. 그죠? 이 값이 크려면 이 값이 어떻게 돼? 그죠? 이 값이 크려면, 그죠? 원 오브 C가 크려면 C는 작아야 돼. 그죠? 이제 누가 제일 작아? 그죠? 모노 아토믹 한 애가 작아요. 모노 아토믹 한 애가 이게 제일 작다고. 그럼 이게 제일 크잖아. 이게 제일 크다고. 감마 값이 제일 커. 감마 값이 제일 크면 이거야.
이게 감마가 1이야. 이게 감마가 1이야. 어? 감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바뀌어. 어? 어? 이 감마가 이거라고. 어? 그죠? 어? 그죠? 이게 제일 작으면 감마가 제일 크죠? 맨 아래요. 그죠? 그죠? 맨 아래가 모노아토믹 할 때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당연한 거를 그래프가 제가 사실 손으로 그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책에 있는 그래프를 제가 책을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책에 다 있어요. 그래프가. 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같은 부피까지 움직였다 칩시다. 같은 부피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 이퀘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다 상태함수예요. 우리가 하는 거 다 상태함수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PVT만 갖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PVT 다 상태함수죠, 지금. 그죠? 그죠? 자, 상태함수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로케이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어. 그게 상태함수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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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변화한 곡선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그죠? 이 로케이션만 갖고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자, T 컨스턴트죠. 얘도 T 컨스턴트는 이퀘이션 그려볼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죠? 얘가 템퍼러처가 높아, 얘가 템퍼러처가 높아. 지금 얘가 템퍼러처가 높죠. 이게 떨어지면 당연히 T 곱하기 V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죠? 프레셔가 볼륨 똑같은데 프레셔가 떨어진 거야. 프레셔가 떨어지는 만큼 당연히 프레셔랑 템퍼러처는 비례하니까 프레셔가 떨어진 만큼 템퍼러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템퍼러처가 떨어져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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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보단 얘가 템퍼러처가 떨어져. 얘보단 얘가 템퍼러처가 떨어져.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얘가 웍을 해. 그죠? 웍을 하는데 Q가 없어 지금. 그죠? Q가 없어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뭐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뭐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뭐다? CW. 아, 그렇지. 그치, 이거는 Q가 없고 웍을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웍이잖아.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웍이야. 그죠? 근데 똑같은 웍을 했잖아. 똑같은 웍. 그러면 똑같이 내부 에너지 변화했을 거 아니야. 똑같이 내부 에너지 변화했는데 템퍼러처는 어떻게 돼? 당연히 열용량이 작으면 템퍼러처가 더 떨어져야지. 그죠? 그죠? 열용량이 크면 템퍼러처가 덜 떨어져도 되고. 왜? 움직임에 대한 모드가 적으니까. 열용량이 크다는 거 모드가 많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로케이션, 에너지의 로케이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너지 어떤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이 에너지 준위가 있으면 그거는 그거 템퍼러처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에너지 준위에 있는 무브먼트가 많다. 어? 그 위치, 그 모멘텀이 많다. 존재하는 그 모멘텀이 많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탁 떨어져도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지. 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쉽게 말하면 안 되지. 대학교인데. 아, 전공 수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 아무튼 모드가 많다는 건 결국에 템퍼러처가 같은 웍을 했을 때 템퍼러처가 떨어지는 게 적다. 당연히 얘가 열용량이 제일 높은 애다. 그죠? 얘가 논리미한 애일 거다. 메이비 얘가 제일 단순한 애일 거다 라고 추론하시면 됩니다. 알죠? 간단하죠? 이거는 계산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알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찬찬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프를. PVT 그래프 되게 중요해요. 아이디어 게스에서 PVT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데 이 PVT 그래프에서 어디다 줄을 그으면 도대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가. 어? 우리가 이런 2차원적인 그래프가 되게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만들어. 이렇게 2차원적으로 그려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차원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책상은 책상이란다. 칠판은 2차원이니까. 어? 그래서 그런 것 뿐이에요. 여기다 한 축만 세워놔도 여러분 이해가 훨씬 편할 거예요. 이거 책에 이런 식으로 이거 내가 그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T축이 이렇게 있어요. T축. P축이 이렇게 있고 V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그 슬롭 그 면이 이렇게 샥 있어. 어? 아이디어 게스라면 이 면이 있어야지 샥 이렇게 해요. 어? 그게 아이디어 게스야. 그걸 벗어난 아이디어 게스가 아니야. 아이디어 게스는 이렇게 세 개만 만들어 놓으면 이거 한 면으로 끝납니다. 한 면으로. 뭐? PV는 NRT. 이거 끝나요. 그죠? PV는 NRT로 끝나. 어? 더 이상의 무언가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이디어 게스만 알아도 충분해. 사실 거의. 어? 왜냐? 다음 시간에 또 배울 테니까. 다른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배울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얼 스테이트는 요거 세 개만으로 완벽하게 그냥 이해된다. 끝이다. 근데 여기에 면으로 하나 그렸잖아. 여기에 면으로 아이디얼 게스의 면이 있어. 그럼 이 면을 어떻게 그릴 거냐. 그러니까 요 PV라는 요 면으로 요 면으로 그냥 자르면 요렇게 되는 게 어? 요렇게 되는 게 사실은 요 똑같은 면이니까 똑같은 면이 이 T축으로 좀 쭉 당겨오면 요렇게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지. 어? 요렇게. 어? 요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요게 축이니까 요렇게 축이니까 어? 요렇게 축이니까 이렇게 요게 같은 축이니까 요렇게 가서 요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요만큼의 T가 준다. 완벽한 그림 아닙니까? 지금 다 이해되고 있죠? 다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고 있지? 어? 이해되고 있잖아 지금. 어? 요 라인이 중요한 거지. 요 라인. 요 라인으로 끊으면 이제 요 TV 라인 되는 거지. TV 라인 여기. 그럼 요렇게 끊으면 이제 TV에서 딱 보낸 그 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책이 있어요. 책에 책을 좀 갖고 다녀. 어? 책을 안 갖고 다니니까 지금 그렇게 어? 어? 책이 없나? 아 저기 있네. 저기 그거 있지? 이거 그림 똑같은 그림이 있어. 똑같은 그림 완벽해. 완벽한 그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 에디아베틱 프로세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디아베틱 익스펜전 그죠? 에디아베틱 보통 단열 팽창 단열 컴프레션 하면 템퍼러처가 어떻게 된다? 야 컴프레션 아. 컴프레션 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익스펜전 하면 템퍼러처가 떨어진다. 어? 아이소토멀과는 다르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그걸 표현하는 이퀘이션이 아까 뭐였어? VT였지? VTC는 컨스턴트 그리고 PV는 감마 컨스턴트 이거 두 개는 컨스턴트다. 언제? Q가 0일 때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2장이 끝났습니다. 2장이 끝났고 이제 엔트로피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수업을 진짜 짧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엔트로피는 한 번에 좀 연결해서 체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엔트로피가 무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만 하고 오늘 일찍 끝내죠.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가 여기 계신 대학원 분들은 모르겠지만 다음 주가 지나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다음 주 수업을 하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 감독을 해야 됩니다. 시험 감독을 안 할 생각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어? 시험 감독 해야지. 시험 감독 안 할 생각이니? 어? 자 여러분 그러면 뭐? 뭐래? 여러분 수업을 계속해서 나갑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엔트로피란 무엇인가? 엔트로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좀 써머리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죠? 엔탈피를 공부했지. 엔탈피 공부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게 딱 하나예요. 제1법칙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죠? 열역학 제1법칙 공부했죠. 제1법칙이 뭐죠? 여러분? 에너지가 유니버스의 에너지가 고정된다. 그죠?
그죠? 닫힌 기에서 에너지는 보존된다. 무슨 의미야?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에너지가 감소하는, 우리의 우주는 에너지가 생성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닫힌 기에서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감소하는 그런 반응을 봤다면, 그럼 어떻다? 그렇다. 잘못 봤다. 어?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2법칙.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거는 2법칙입니다. 열역학법칙은 1법칙과 2법칙이 있죠. 다른 법칙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자매품이니까 안 외우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2법칙, 1법칙과 2법칙이 있어요. 2법칙이 뭐죠?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엔트로피를 모르는데, 엔트로피를 모르잖아요, 지금. 엔트로피를 모르는 상황에서 2법칙을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뭐죠? 뭐죠? 뭐 검색을 왜 해? 그걸 검색을 왜 해? 여러분, 뭐, 이 법칙, 뭐, 이 법칙 뭐 별 거 없지 않습니까? 응? 히스에서 100% 워그로 가는 반응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 법칙이, 맞아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예요. 유니버스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죠? 그래서 1법칙이 내부 에너지는 보존된다. 델타 U는 절대 0이다. 무조건. 1법칙이 델타 U는 0이다. 라면 2법칙은 델타 S, S 엔트로피가 S입니다. S로 쓰죠. 델타 S는 언제나 0보다 크다. 에요. 그죠? 그죠? 자, 옛날에 우리가 이 법칙을 시작하면 이제 카르노라는 분이 나오시나요? 카르노. 카르노 사이클. 우리가 잘,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열기관. 열기관이 개발되면서부터 우리가 이 법칙이라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이 법칙이 뭐죠? 우리가,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템퍼처가 높은 어떤 물질이 있어요. 템퍼처가 높은 열원이 있어요. 열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템퍼처가 좀 낮은 쿨링이에요. 열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원들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죠? 얘네들이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뭐가 생겨? 대류. 대류. 막혔다고 싶시다. 메스의 이동은 없다. 메스의 이동은 없다. 물론 대류가 생기죠. 메스가 이동하는 게 정상이죠. 뭐가 생기죠? Q의 이동이 생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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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의 이동이 생겨. Q의 이동. Q의 이동? Q의 이동이 이상하지. Q가 생겨요, Q가. 이쪽 방향으로.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의 공간을,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 델타 U는, 뭐 이만큼의 공간을 시스템 안 봐도 되겠다. 여기 델타 U는 얼마죠? 더블은 없어. 말을 해, 그 손으로.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뭔데, 이게. 델타 U는 0이죠. 그죠? 얘도 Q를 이쪽 보내고, 얘는 마이너스 Q가 생기고, 얘는 플러스 Q가 생기잖아. 아니다. 얘는 마이너스 Q가 생기고, 얘는 플러스 Q가 아무튼 A라고 하지 마. 내 틀렸는데, 아니었다. 얘는 마이너스 Q가 생기고, 얘는 플러스 Q가 생기죠. 그죠? 얘네들을 더하면 0이잖아요. 그죠?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야. 그죠? 이건 1법칙을 만족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1법칙을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죠? 1법칙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 Q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보죠. 이렇게.
Q가 아래에서 위로 흘렀어요. 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돼요? 어? 얘가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얘가 마이너스 Q고 얘가 플러스 Q나, 얘가 마이너스 Q고 얘가 플러스 Q나, 이거 전체 0, 0이잖아. 그죠?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죠?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법칙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하죠? 일법칙을 봤을 때 이 시스템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이 시스템 문제가 있어요? 없어? 뭐가 문제야? 너 그거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자유도 붙이는 거 아니야, 그거. 아무데나 자유도를 막 붙여. 어? 뭔가 말이 안 된다. 그게 막 그거잖아, 그거. 지금 이거 보고 어? 이상하잖아. 뭔가 말이야. 오씨,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이거 모든 사람이 어? 어? 80억 인구라면 모두가 이걸 보고 우리 80억 아니야? 저 언제쪽 사람이야, 쟤? 몇 살이야, 쟤? 어? 그 민증 까봐야 돼. 저 민증 다 조사해봐야 돼, 나이. 어? 이건 말이 안 되죠. 어? 이게 말이 안 된다가 이 법칙이죠. 그죠? 그죠? 이 법칙. 1법칙과 2법칙은 다 선험적인 법칙이에요. 공리예요, 공리. 어? 여러분들 이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에?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 이거는 뭐 증명을 하고 싶으면 해도 상관없는데 공리예요. 우리가 과학에는 언제나 가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 법칙이죠. 그죠? 어? 예.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그 딱 까놓고 봤을 때 내부 에너지가 안 변했어. 내부 에너지가 안 변했는데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뭔가가 있어. 에요? 응? 그게 이 법칙이에요. 그게 열역학 제2법칙. 그죠? 그죠? 가능하죠? 이게 말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그죠? 우리가 외부에서 웍을 해주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죠? 낮은 온도에서, 어? 낮은 온도에가 바깥으로 계속해서 Q를 뿜어내고 있어. 이게 뭐야? 냉장고죠. 나 에어컨 맞죠? 에어컨 냉장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에? 1법칙을 만족해요. 그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죠? 1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은 2법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2법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렇지. 2법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스폰티니어스 프로세스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법칙이라는 건 엔트로피랑 관련이 있는데 스폰테니어스한 프로세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 얘가 이쪽으로 Q를 넘겨요. 그죠? 이쪽으로 Q를 넘겨. 여기를 그냥 H라고 쓰고 여기를 C라고 쓸게요. 어? 그러면 저 위에 Q, H가 있고 어? 얘도 Q, C가 있어. 그죠? 그죠? 그러면 Q, H 플러스 Q, C는 이렇게 하면 제로란 말이야. 그죠? 그죠? 이런 말이야. 이거는 1법칙이야. 이건 1법칙이야. 그죠? 지금 QH가 얘죠. 얘죠? 예. 그러면 얘가 바깥으로 뿜어냈으니 얘는 마이너스여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죠? 얘는 마이너스여야 돼. 그죠? 그 부호 그냥 쓸게요. 어? 얘는 마이너스 QH. 얘는 음수고 응? 얘는 양수면
0인데 이거는 이건 0이잖아. 그죠? 이건 0. 이거는 뭔가 말이 된다고. 이거는. 응? 근데 이렇게 쓰면 어? 이것도 말은 되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지. 응? 어? 뭔가 이상해. 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응?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야. 어? 똑같아. 일법칙에 따르면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데 저 뭐 어떻게 똑같아 저게. 다르잖아. 그죠? 그죠? 똑같지 않잖아요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어? 맞아요?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이 다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데, 온도가 높은 데서 Q가 마이너스가 나타나서 여기서 파시티브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랑 얘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랑 얘랑 다르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어떤 짓을 한다? 이거를 템퍼러처로 나눴다. 에어. 여기를 템퍼러처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갑자기? 얘와 얘는 똑같은데 얘는 높잖아. 그죠? 얘는 템퍼러 높고 얘는 템퍼러 낮아요. 그죠? 그럼 얘는 높으니까 이 숫자가 더 작네. 그죠? 얘는 0보다 커지죠. 그죠? 그죠? 이 밑은 어때? 이 밑은. 이 위에 분자는 얘가 똑같은데 분자는 똑같은데 얘가 더 큰 수잖아. 얘보다. 그죠? 얘가 더 큰 수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얘는 0보다 작아지죠. 그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엔트로피를 쓰면 S는 Q퍼 T라는 단순한 값이 나옵니다. 그죠? 엔트로피 S는 Q 오버 T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원래 그냥 에너지로 봤었던 거 원래 에너지로 봤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차이가 나타나고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 반응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엔트로피의 모습이요. 모습.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쓸 엔트로피는 델타 엔트로피를 쓸 거고 이거는 Q분의 T가 될 거예요. 이거 델타예요. 이거. 델타. 델타일 수밖에 없지. 얘가 델타 양이니까. Q가 어차피 변화 양이니까. 그죠? 그죠? 요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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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것과 엔탈피, 앞에서 봤던 엔탈피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 방식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네, 자유에너지라고 부른다. 그죠? 그죠? 깁스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깁스 에너지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떤 반응이 높은 자유에너지에서 낮은 자유에너지로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요 깁스 에너지까지 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는 게 자발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저 뭐야? 되고 있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간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 시스템이 있어. 서라운드가 있어요. 내 시스템의 에너지가 뭐죠? U지. U. 만약에 내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낮은 에너지로 간다. 내 시스템 원래 U가 100이었어. 근데 얘가
이거 80을 떨어졌네? 그럼 이 반응을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델타 U가 마이너스 20이야. 내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나의 내부 에너지가 떨어졌어. 내부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반응이야. 자발적으로 해야 안 해? 내일 가만히 서 있는 이유가 있지. 편집점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편집점을 잡을 수 있지. 해 안 해? 이거 자발적으로. 몰라? 그죠? 이걸 내 내부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자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왜? 내 내부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내 내부 에너지가 떨어져.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럼 뭐 무슨 문제가 생기지? 그치? 열역학 제1법칙을 위배해지고 있잖아 지금. 내 내부 에너지만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러면 지금 제1법칙을 위배했잖아 지금. 그런 일은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 상상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에 밖에 external 에너지가 20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갔으니까 모른다니까 이걸? 그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방식이 엔트로피고, 이 엔트로피랑 엔탈피를 더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이해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그 깁스 프리 에너지를 이용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떨어지는 반응이면 아 이건 자발적이야, 이건 비자발적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몇 주 안 남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알겠죠?